농지법 위반 사실입니까 아닙니까? 일부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저곳에서 경작을 했거나 6개월 이상 거주했습니까? 거주를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. 경작도 안 했죠? 예. 네, 이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. 여기 김 선생님 땅이라고. 아, 저요? 맞습니다. 예. 엄용수 국회의원. 이쪽은 버려진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, 예, 버려진. 나무들이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러고 병도 걸린 것 같고. 1년에 한 몇 번 정도 오세요, 사모님? 아,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오세요. 에? 농사는 안 지으세요? 배 이상 올라간 골프를 보고 있고 땅도 이제 바다 조망이 되면 수입이 많이 붙거든요. 근데 왜 하필이면 그제였을까?